자, 오늘 이제 내용은 버가모 교회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 무슨 교회 공부했죠? 서문학교회. 유일하게 책망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교회죠. 이 시대 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고 정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섬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특별히 검이 등장을 해요. 자, 우리 자, 어, 이제 좀 제목은 내 입의 검. 버가모 교회 본문은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우선 버가모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 먼저 그림 하나를 좀 보십시다. 버가모 도시의 그 고대 풍경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지형 자체가 평지가 아니죠. 여기가 해발 3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구릉, 언덕 위에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이제 여러 사진이 있는데 그걸 뭐 짧은 시간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도시를 보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해발 300m면 이 도시에 물은 어떻게 수급을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보이는 것만 해도 이렇게 돌로 쌓아진 성벽이 많고, 특별히 이 전부 신전입니다. 신전의 그 자국 그 터들인데, 그 신전이 전부 대리석이나 돌로 빚어지고 지어졌어요. 그러면 저 높은 언덕까지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희생이 돼서 신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보도록 하죠. 높은 구릉지대에 자리 잡은 도시로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신전으로 만들어져서 모셔진 도시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신이 제우스 신, 뭐 바카스, 미네르바 이런 신들이 신전을 형성해서 이곳에 세워져 있었고, 특별히 서문학 교회가 로마 황제 숭배의 발상지라면 버가모 도시라는 데는 그 로마 황제 숭배를 실질적으로 꽃피웠던 가장 그 절정을 맞이했던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신 제우스, 주피터, 또 다른 말로는 주피터라 그러죠. 미네르바, 여러분 잘 마시는 바카스, 발달된 행정 수도입니다. 나중에 로마가 합병을 합니다. 이 대목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드물게 이 버가모는 워낙 그 황제 숭배에 열심을 냈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 버가모 도시에만은 사법권과 사형 집행권을 부여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른 도시 국가를 합병을 해도 상당히 그 자율적으로 다 허락을 하되 이법 집행권만은 로마 정부가 분할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도시에만은 사형 집행권까지 자치권을 허락합니다. 그 정도로 이 도시와 로마 제국은 연대감이 끈끈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이들은 별명을 하나 만들어 가졌는데, 어떤 별명인가 하면 정의의 칼이라고 자칭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다. 근데 왜 정의의 칼이냐? 그 당시 로마의 여러 문형과 상징이 있지만, 뭐 독수리의 문형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는데, 그 시대를 지배하는 권력의 가장 압축적인 그림으로서 로마 제국 하면 한 칼이 제일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이 버가모 도시는 스스로 자기 도시의 칼라와 아이콘을 정의의 칼이라고 자칭을 해서 별명을 얻어가졌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을 이제 관광으로 다니다 보면 선물용 주머니 칼을 지금도 팔아요. 이것이 그런 역사적 유래가 엉켜 있어서 그런 물건들이 지금도 제조되어서 선물용으로 관광객들에게
관광 상품으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시면, 자,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호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배경을 알고 나서 이 본문을 보니까 왜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에 계시를 하셨는지 이제는 좀 감이 들어오죠.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뭡니까? 검을 가지시니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는 누굴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보가모 도시는 자칭 별명이 뭐라고요? 정의의 칼이었어요. 그 칼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정의는 자기 도시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칼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 힘으로 세상을 경영했고 세계를 제포했고 사회를, 도시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이 보가모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런 사회적인 정의의 칼로 세상의 힘의 권력의 상징으로 사회가 세상이 경영되고 움직여지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운영하고 세상을 통치한다. 이거를 사실은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절의 내용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로마의 검이 이깁니까? 그리스도의 검이 이깁니까? 그리스도의 검이 이기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검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죠? 사도 바울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무력의 상징인 총칼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이기는 것 같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무엇이 경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경영하는 쪽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가모 도시가 갖는 성격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앞에 이런 도시 배경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다. 그리고 로마를 지배하는 힘은 당시 칼이었습니다. 그러나 12절의 이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의미다. 자, 그다음 페이지를 좀 보십시다. 보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 보가모 교회에 대해서 어디 사는지 안다. 어디 삽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몇 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네, 13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가 어딜까요? 이것은 보가모 도시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도 사실은 이 세상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잠시 잠깐 마지막 종말의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경영과 준동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불의가 성행하고 정의가 굽고 하는 일들이 모순처럼 우리 일상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그 말은 그 높은 언덕에 빼곡이 자리 잡은 각 우상을 섬기는 로마 황제의 숭배 현장인 신전부터 바카스 신전, 미네르바 신전, 제우스, 주피터 이런 전부 우상 숭배 현장을 여긴 한묶음에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보가모에 자리 잡은 구릉 지역의 신전들, 신들은 전부 모양을 보면 어디에 앉아 있죠?
보호자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누구 흉내 내냐 하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항상 계시록에 나오는 보좌는 세 가지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영광, 통치, 심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보호자가 갖는 성격이에요. 영광, 모든 영광 그 보좌에게로 돌아가고 심판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통치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았던 성전 안에서의 환상 속에서도 하늘 보좌를 봐요. 하늘 보좌. 그것은 통치와 영광과 심판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전부 어줍지 않게 그 흉내를 내요. 전부 보면은 의자에 신들이 다 앉아있어서 인간들이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축복을 해달라고 그 앞에다 대고 절을 하는 우스운 광경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하여 전도하다가 쫓겨나는 결과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통틀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 1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디바의 순교를 우선 먼저 칭찬합니다. 책망이 먼저 나오면 사실 나중에 칭찬이 될 텐데 칭찬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주의 사자를 통해 이 버가모교에 책망할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다 잘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성 있는 교회로서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하면 그런 우상 숭배에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의 성격 속에서도 순교자가 있었어요, 이 교회. 그런데 그 순교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안디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놓자면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여러분 혹시 그 안티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반대하다. 반대하다. 아, 저 안티. 성질이 안티. 그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반대한다. 파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채택한 해석은 이 파스라는 말은 동질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볼까요? 무서운 박해와 순교 가운데 믿음을 지킨 순교자인데 순교당한 안디바는 사실상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굉장히 믿음의 정통성을 가진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름이 안티파스입니다. 이걸 이제 안디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안티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반대한다. 파스라는 말은 동의한다, 동질화되다. 이 도시는 뭐에 동의했을까요? 우상 숭배에 동의한 도시입니다. 그렇죠? 도시 성격 자체가. 그런데 외롭게 고독하게 안디바 많은 이 교회 안에서 안티파스가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의 풍조와 경향에 동의할 수 없다. 고독한 싸움을 싸우기로 일어서다가 그는 결국 순교자가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당시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동질화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칭찬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두 가지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우리 14절 본문을 먼저 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자매들만 14절 시작. 아, 제가 자막을 준비했군요. 네. 자,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만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이 14, 15절을 잘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무슨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 이 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이 니골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발람은 히브리적 표현이고 니골라는 헬라적 표현이에요. 사실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는 발람의 교훈이고 헬라 말로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니골라라는 말은 사도행전에도 니골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니골라라는 말은 경상도 말로 니골라 이 말이 아니고 이거 그냥 조크입니다. 조크. 이 말은 니콜 플러스 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콜이라는 말은 전염시킨다. 라, 라오스의 준말이에요. 라오스라는 말은 원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전염시킨다.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발, 전염시키다. 람,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히브리적 표현이고 하나는 헬라적 표현입니다. 자, 유다서 1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 자, 이제 자막을 좀 거둬도 되겠습니다. 민수기나 구약에 보면은 재밌는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해요. 모압은 이스라엘과 늘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던 나라였어요. 모압은. 근데 모압 왕이 그 당시 누구였냐 하면 발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람이 아니라 발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이스라엘을 묻지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의 힘을 빌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꼬이냐 하면 바로 이름도 비슷한 발람을 꼬입니다. 근데 발람이 처음에는 안 가요. 아, 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을 보내서 아예 좀 뇌물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서다가 좁은 골목에 들어섰는데 이제 나귀를 탔겠죠? 가다가 나귀가 뭘 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모압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떠나는 선지자의 길을 막는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가 봐요. 발람이 보는 게 아니라. 짐승도 본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은 못 봅니다. 그래서 나귀가 버텨요. 버텨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립니다. 이놈의 나귀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왜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나귀가 나중에는 막 담벼락에다가 발을 갖다가 비벼버려요. 왜 때리냐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넣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보다 못한 선지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 선지자는 뭐에 팔려갈 뻔했죠? 돈, 이익에 팔려갈 뻔했어요. 자, 지금부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큰 우상 숭배라는 면전 앞에서 목숨을 걸고 순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던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앞에 무너져요? 작은 신리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는 책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신앙인들이 어마어마한 시련과 큰 폭풍 앞에 무너지는 법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디에 무너집니까? 작은 문제에 순간에 혈기를 못 누르고 뱉어낸 언어에 다 넘어집니다.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책망은 바로 그 문제예요.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작은 이익 때문에.
그것이 오고 오는 역사 속에 발람의 교훈 또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어요. 어떤 대명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르르 떨고 정의를 드러내요. 그들이 갖고 있던 도시의 성격처럼 정의의 칼을 뽑아서 휘두르기도 잘 해요, 때로는. 그런데 어디에 무너진다고요? 작은 신뢰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그 신해철 씨가 작고한 지 거의 1주년이 되어서 그 뭐 특집 음악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신해철 씨가 했던 음악의 장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좀 느낌이 안 좋아서 그 아는 노래도 없고 노래를 그분 거는 거의 부르지도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악 세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한 번은 며칠 전에 집사람이 그냥 뜬금없이 문맥도 없이 여보 민물장어의 꿈이 뭔지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자연사 하는 거겠지 그랬어요. 안 잡혀먹고 진짜 무식한 대답을 했죠. 자연사 하는 거겠지. 그랬더니 한 5분은 숨을 못 쉬고 웃더라고요. 어? 알고 보니까 그 고인이 대표적으로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사실은 자기가 히트하지 않을 노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노래는 나의 장례식장에서 불려오실 노래인데 내가 죽고 나면 뜰 것이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민물장어의 꿈이 어떤 노래인가. 그러니까 그런 문맥을 얘기해주고 물어야 내가 이해를 하지. 봤더니 이 가사가 굉장히 난해해요. 철학적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철학이 전공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학교를 다 마치진 못했지만은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야 겨우 해독해낼 수 있는 무슨 암호 같아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좁고 좁은 저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제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꺼운 고향, 보고픈 얼굴, 따스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는 저 강물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제나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익숙해 가는 거친 잠자리도 또 다른 안식을 빚어. 제가 이제 탁 걸렸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데 그마저 두려움 뿐인데 부끄러운 게으름, 자잘한 욕심들아 얼마나 나일 먹어야 하고 이제 나머지 가사가 길게 꽤 긴 노래예요. 시작이 됩니다. 여기 그마저 두려울 뿐인데 부끄러운 게으름, 자잘한 욕심들아 얼마나 나일 먹어야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어요. 고인이 아마 철학을 또 해서 그런지 이 가사 자체가 굉장히 좀 난해하죠. 근데 굉장히 그 철학적 의미를 많이 함의하고 있는 그런 일반 그저 가벼운 노래 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좀 묵직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가사로 보입니다. 바로 이 보가모교의 문제는 대의 명분 앞에는 이겼어요. 그 문턱은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밥세끼 문제에 넘어지는 겁니다. 긴 행군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그 행군에 맞는 신발을 신고 뭐 군인들 같으면 군화를 신고 행군을 하겠죠? 근데 긴 행군을 하면서 정말 그 행군 중에 힘든 게 뭡니까? 머리 위에서 내리 쪼이는 살인적인 햇빛, 황토길 이런 게 아닙니다. 긴 거리 그것도 아니에요. 그 어느 글에 보니까 그 행군을 경험했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행군대 진짜 어려운 것은 군화 속으로 기어들어오는 굵은 모래알갱이다. 이 모래알갱이가 군화 밑에 딱 한 곳에 안착을 해가지고 고정이 되면 행군을 할 때마다 거기만 계속 긁어요. 거기만 한 군데만 긁어요.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나는 한 놈만 조진다 뭐 그런 것처럼 한 군데만 긁어요. 그러면 나중에 저녁 무렵 군화를 벗어보면 거기가 이렇게 뻘겋게 갈라져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인 명분에는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학습이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졌는가 하면 신앙도 그렇게 배웠어요. 대범해야 된다. 그리고 통 크게 놀아야 된다. 그걸 사내 자식이 찔찔거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를 사실 많이 왜곡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는 후배들을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는 소심하게 해라. 대범하게 목회하다가 망한 친구 많이 봤다. 목회는 왜 소심하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무슨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가녀리고 떨리는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목회를 해요. 누군가 목회를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가슴앓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회는 가슴앓이에요. 왜? 목회는 어떤 숫자를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만지는 게 목회의 업적이 될 수가 없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따뜻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어야 되는 게 목회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목회 끝나는 시간까지 이 긴장과 떨림은 한시도 허리에 힘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개 한국 사람들은 목회도 대범하게 해요. 대범하게. 뭐 그까지 그거 가지고 찔찔거리고 고민을 하고 그래. 털어버려. 그러다 진짜 털리는 경우가 많아요. 에? 목회뿐만일까요? 우리는 사실 영적인 디테일한 면에서 많이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런 쪽에 훈련을 성경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말이 이거 전체 부정은 아니지만은 선교, 전도, 또 헌신 이런 단어가 나오면 막 가슴이 뛰죠. 뜨겁고. 그런데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는 정말 어떤 기초에서 언어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디테일한 면에서는 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런 쪽에 교회 내부에서 훈련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청년이 대다수인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될지 이거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 또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잡을 고민해야 될 것인지 이런 디테일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명제만 던진 겁니다. 명제만. 그러다 보니까 대의명분에는 굉장히 마음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듯 싶은데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넘어져요. 엉뚱한 데 가서. 작은 문제 앞에 무너지는 거죠.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봉착했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작은 경제적 실리 앞에 순교의 피를 능가하는 더러움으로 덮어버리고 맙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버가모 교회 문제가 이겁니다. 순교와 박해 속에서도 버티었던 교회였어. 그러나 작은 실리 앞에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이익을 쫓아서 무너지죠. 계시록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그러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뭘 줘요? 만나를 준대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뭘 준답니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래서 흰 돌교회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내. 예. 이 흰 돌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소개가 되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이 작은 신리 앞에 무너지지 않고 대인 명분 앞에 승리했던 것처럼 이 과정과 걷는 작은 자잘한 일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첫째, 뭘 약속했죠? 만나를 주겠다. 근데 무슨 만나요? 그냥 만나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또 하나는요? 흰 돌을 주겠다. 오늘 이 두 가지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 이제 그 베일을 좀 벗겨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잘 보세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뭐를 담아? 만나를 담아 여호와 앞에 너희 대대로 어떻게 하라? 간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추인 만나라는 것은 사실상 간직한 만나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34절을 우리 자매들이 시작. 자, 아론도 이것을 간수하게 했습니다. 증거판 앞에 두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오면 이것이 어떻게 간수되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보시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제일 문제가 물의 문제였고 입는 문제였고 먹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마라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만을 터뜨리죠. 그래서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터진 사건이 먹을 것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인구는 지금 몇 만입니까? 곱하기 4만 해도 200만 명이에요. 작게 잡아도. 그 어마어마한 노예 출신의 인파가 거긴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할머니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가족 단위니까 당연하겠죠? 이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먹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만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만나를 주마. 그런데 그 만나를 준 하나님의 의도와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 저들이 먹을 게 없구나. 안 됐다.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먹고 입는 떡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폼나게 한번 섬기겠습니다. 멋지게 섬길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의 이번에 합격만 시켜주면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 기회 마지막인데 승진만 되면 하나님 앞에 보란듯 영광을 돌릴 겁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감격하셔서가 아니라 아유 이제 철 들었구나. 나한테 영광 돌린 데네. 그래 영광 받아야지 하고 만나를 준 게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준 겁니다. 뭐?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겨? 얘들이 아직 자기 수준을 모르는구나. 확인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고 매일 만나를 내렸어요. 매일.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 아침에도 만나, 다음 날에도 만나, 만나 볶음, 만나 무침, 만나 비빔밥. 막 이빨 사이에 고기 얘기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막 고기가 끼도록 먹였어요. 이거를 몇 년 경험해요? 40년, 40년. 매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성경을 기록한 대표적인 책인 신명기를 통해서 내린 말씀은 뭐예요? 너희를 낮추사, 너희를 시험하려고. 그 말은 테스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이 몇 점짜리인지를 확인시키려고 그 뜻입니다. 그랬더니 40년 후에 성적표가 몇 점짜리로 들통이 났어요. 몇 점? 0점. 0점. 단 한 번도 40년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옳게 섬긴 적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40년 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아든 광야 생활의 성적표예요. 자, 확인했지? 이래도 빵의 문제만 해결되고 먹는 의식주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길 수 있다고 말하겠니? 아무도 입을 못 열죠. 그러면 그 만나가 주는 의미는 뭘까요? 그 만나는 매일매일 내려서 백성들의 배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배고파지는 만나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감추도록 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51절. 여기서는,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나로 말미암는 배부름이 아니고는 영원한 배부름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구약에서 요구했던 만나는 나중에 누구의 예표가 된 겁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정확하게 요한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제 말이 아니라 기승전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만이 답이어야 하고 소망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요구했던 만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만나를 준다고요? 감추인 만나. 이 비밀이 나중에는 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인데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감추인 만나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 잘나가는 것 같고 능력이 있어 돈벌이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막 두드리고 살았어요. 큰 소리 똥똥 치고 살았어요. 막 눈 아래로 지그시 깔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천국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모든 과정과 은혜가 그분의 손에서 통치되고 경영되고 심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엎드렸다가 장로들이, 이 백성들의 대표적인 장로들이 머리에 얹어있던, 자기가 잘나서 면류관 쓸만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이거 쓰고 있기가 부끄러워. 그래서 벗어서 누구에게 던집니까? 어린 양에게 던지는 거예요. 면류관을, 면류관 벗어서 죽게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감추인 만나가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안다면 현실에서 바로바로 예수님에게 미뤘다 돌리는 영광이 아니라 바로바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그러면 나머지 뭐가 남았어요? 흰돌이 남았어요. 흰돌. 흰돌이 뭘까? 아, 여기 한 가지 덜 했네요. 마지막 날에 만나이신 그리스도와 완전한 뭐를 얘기한다? 결합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일생을 주장해 오신 그 그림을 전체 보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흰돌을 준다. 흰돌. 뭘까요? 구약의 흰돌은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재판용 도구예요. 또 하나는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자유를 선언하거나 승리를 선언할 때 흰돌을 씁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을 조합해 보십시오. 흰돌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비껴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유를 선언하거나 승리를 선언할 때 이 돌을 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의 자리에 진작이 나뒹굴어졌어야 될 존재이지만 우리는 누가 대신 그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신 흰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흰돌은 우리에게 승리와 자유를 선언하시고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확고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것이 입장용 티켓으로 사용이 됩니다. 흰돌이 있어야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입장용 티켓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 입장용 티켓을 이미 확보한 존재들이죠.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쓰일 때 이 흰돌을 사용합니다. 자,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성경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자, 이 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무슨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새하늘 새 땅 새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새 이름이라는 얘기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뭐가 되죠? 아름다운 관이 되고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자, 다음 본문을 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이사야서 65장 15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 말은 그 새 이름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그림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돌 위의 이름은 받은 자만이 안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를 때에는 그 양은 절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질 못해요. 그런데 그 목자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은혜 가운데 선택된 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비는 알 사람이 없어요.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신비요 비밀입니다. 그것이 오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두 가지 비밀인데 첫째는 감추인 만나 누구를 가리켜요? 장차 완전한 결합의 모습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뭘 가리켜요? 흰돌.
힌두는 심판, 승리, 자유, 또 하나 뭐죠? 입장용 티켓으로서 그 돌 위에 받은 자만이 아는 이름이 있다고요.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당장 우리가 성결 나가봐도 깨닫고 전도를 하다가도 느끼는 절망감이에요. 야, 어떻게 이걸 모를까? 그럼 나는 깨달아서 알았나요?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았나요? 아니에요. 은혜로 보게 된 겁니다. 은혜로 영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도 그 찬란한 보가목 교회에 순교의 정신을 넘어서 소소한 일상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만나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름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는 관계가 되어서 이 11월 한 달 내내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림을 살듯 오손도손 동행하는 행복한 순례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